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언하신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크게 일곱 가지의 화를 선언하시죠. 우리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화를 선언하시는 것, 예. 참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화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화를 선언하시는 가장 근저의 주님의 의도는 이런 충격요법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면 그대로 이런 화가 임하니 회개하라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의 선언을 받을 정도로 어긋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면 우리가 결코 본받거나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어긋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주님께서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이제 함께 계속 묵상해 나갈 터인데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반대편에서 복 있는 자들로서 복받는 자들로서의 그런 합당한 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죠. 1절부터 12절까지 본격적인 화를 선언하시는 게 13절부터인데 그 화를 선언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서론적으로 지적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의 자리가 뭔가 보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전달하고 가르친 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이죠. 그런 일환으로 우리 지금 주일학교 D6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가 가정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또 직분을 받은 자들,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죠. 받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받은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많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더더욱구나 여러분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으로, 예,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 할수 있을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세에 앉아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본이 되는 신앙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꾼들, 본이 되는 신앙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선 더더군다나 본이 되는 신앙인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중요한 자리에 앉았는데 본이 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절대 본받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세의 자리는 앉기만 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앉기만 하는 자리. 예.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기만 하여서 그냥 말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딱 앉기만 하는 모습인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 해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그리고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앉기만 하여서 그냥 말로만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예, 가정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네. 그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큐티 해야지, 뭐 해야지. 아이들한테. 그래, 지금 너희들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감당할 거 해야지. 이야기는 다 하면서 요구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말만 하고, 본인은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기 때문에, 앉아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는 앉기만 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세의 자리가요, 앉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앉아서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 앉아서 말도 하지만 때로는 서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요. 예, 우리 이거 해야지. 우리 이런 사명 감당해야지. 예, 우리에겐 사명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앉기만 해서 말만 하고, 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키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짐을, 사명의 짐을 함께 지고, 예, 앉아서 말했다면 서서 같이 일하고, 내가 먼저 서로 짐을 져주고, 예,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예. 그리고 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요. 예, 이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의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했다면 서서 함께 짐을 져주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 이럴 수 있는 진정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인 두 번째 이유는, 예, 이들의 모세의 자리를 이들은 높은 자리로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것을 높은 자리로만 여겨서, 예,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보실까요? 자, 그게 6절입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자리를 마치 권력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윗자리, 어딜 가든지 윗자리에 앉아 있기 원하고, 예,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원하고, 어딜 가든지, 예, 이렇게 대우받길 원하고, 어딜 가든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앉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잘못되었다,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모습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자리는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예.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나는 말씀을 맡은 자이니, 그러니 나는 섬김 받아야 돼. 모두가 다 나에게 좋아해야 돼.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세의 자리를 오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예,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높은 자리로 여길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 타이틀 얻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이틀.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세요. 자, 그게 8절, 9절, 10절입니다. 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한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높은 자리로 여기니까 자꾸만 이 높은 타이틀을 원하는 거예요. 예. 이거 결단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좋은 타이틀, 이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이런 높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늘 목회하면서 이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가 어떤, 이런 타이틀이 있어, 저런 타이틀이 있어, 그런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나를 드러내려는 목회가 아니라요. 딱한 가지 타이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타이틀 하나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는 주님께 직접적인 또 계시를 받고 사도로 위임받은 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높은 타이틀을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타이틀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은, 예,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타이틀, 저런 타이틀,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 타이틀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낮은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 타이틀 가지고,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여기지 말자. 그래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자. 모세의 자리는 낮은 자리이다. 섬기자. 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타이틀만 갖자. 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네, 이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자리였던 이유 세 번째는 이것이죠. 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자리가 받기만 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17절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또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계속 이들은 받기를 원했다. 받기를 좋아했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뭔가를 받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모세의 자리는 주는 자리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우 받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정 받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섬겨주고,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받는 자리로 여겼다. 예. 이 세 가지, 이들의 신앙이 본받으면 안 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이유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모세 자리를 앉기만 하는 자리로 여겼다. 그래서 말만 했다. 예. 두 번째 높은 자리로 여겼다. 세 번째 받기만 하는 자리로 여겼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밀어내고요. 우리 그 반대로 나아가십시다. 네. 앉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서기도 하는 자리. 함께 짐을 져주는 자리, 그리고 또 무릎 꿇는 자리, 예,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 또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 예, 어떻게 해서든지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예, 우리의 신앙, 본이 되는 신앙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대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23장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는 신앙의 인생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기도 하고 무릎 꿇는 자리가 우리 자리 되게 하시고 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여겨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로서의 그 모세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여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